헝그리의 TV. 4시 33분이 서비스하는 2세대 액션 RPG 로스트 킹덤이 대규모 업데이트 진행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1차 업데이트에 이어 4월 1일에도 2차로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요. 정해 스테이지 추가, 장신구 강화 시스템, 그리고 신규 장신구 파트 및 전설 등급 인장 등의 추가 업데이트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게임 내 콘텐츠 확장과 아이템 활용에서의 재미를 더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총 16개의 정해 스테이지가 추가됐는데요. 180개의 정벌 스테이지를 모두 완료하면 월드맵을 통해 정해 스테이지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별 보상은 2분 이내 클리어 시 3개, 3분 이내 클리어 시 2개, 그 밖에 클리어 시 1개로 기존의 정벌 스테이지 보상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한 각 스테이지마다 획득 가능한 주요 전리품으로 골드, 강화재료, 제작재료 등이 제공된다고 하네요. 장신구의 강화 단계를 상승시키는 장신구 강화 시스템이 추가됐으며 신규 장신구로 일반 단계부터 신화 단계까지의 벨트와 팔찌도 추가됐다고 하네요. 또한 영웅 등급 인장이 상향 조정되고 전설 등급 인장도 늘었는데요. 화염의 인장, 냉기의 인장, 전기의 인장 등이 전설 등급으로 이번에 생겼다고 합니다. 업데이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로스트 킹덤 공식 카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헝그리의 TV